숯불구이용, 그 숯의 불을 지피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요런 솔잎입니다. 솔잎. 요 밑에는 원래 이 난로에 있는 이 판, 요게 들어있고요. 그 판 밑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. 망이 들어있죠? 철망. 지금 고기 구울 때 구워먹던 철망인데, 쓰고 난 거는 안 버리고, 이겁니다. 이 철망. 이 철망. 이겁니다. 철망. 이거를 3등분으로 이렇게 구부렸습니다. 구부려 가지고 이 속에 넣었어요.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넣고 불을 쉽게, 좀 최대한 쉽게 지필 수 있는 방법. 밑에도 이렇게 이거를 깔아요. 솔잎을. 이 솔잎이 밑에서 이제 불을, 화력을 발생시켜 주겠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건 시중에 파는 건데 누가 갖다 준 거. 이런 거. 그리고 요거 박스에 있는 거, 이거는 이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많이 잘 붙었을 때 꺼내서 물 뿌려갖고 식혀놓은 겁니다. 이게 숯이.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여기 천보람에 화목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식혀놓은 다음에 말려놓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이 숯도 이렇게 자지자란 거, 부서진 거를 밑에다가 넣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. 숯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솔잎 위에다가 쭉 펼치듯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밑에 보면 여기가 떠 있죠? 밑에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. 저거 철판, 철망, 고기 구이용 철망 두 개를 이렇게 깔은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납작하지 않게 이렇게 뜨게끔 해놓은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게. 그 다음에 토치, 가스 토치로.
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이제 여기 불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, 지금부터 이제 예, 꽃이 피듯이 여기 위에는 아직 불이 안 붙었거든요. 숯이 밑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숯을 익혀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여기를 닫고 닫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고요. 잠깐만, 요거는 잘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떨어진 거는 여기가 이제 구멍이 바람구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뚜껑을 이렇게 닫아요.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. 닫아 놓으면은 자 쭉 보세요. 이렇게 나갑니다. 여기 구멍으로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쭉 통과하면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위로 쭉 열기가 올라갑니다.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속에서 이제 숯이 익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따가 숯이 다 달구어지면 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숯이 벌겋게 전체적으로 익었습니다. 익어갖고 이제 고기를 올려놔야죠.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 숯불로 기름기를 쫙쫙 빼줍니다. 이렇게 연기는 계속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어요.